현관암 매트 밑에 있는 쿠키, 바닥에 퍼져있는 구슬, 문손잡이에 묻어있는 투명한 페인트. 제 강아지가 여러분의 집에 들어갔거나 연말에 혼자 집에 있을 때 써먹을 만한 유용한 방법처럼 들리네요. 하지만 이런 특이한 방법들은 여러분의 집을 보호해줄 수 있습니다. 혹은 적어도 여러분이 집을 비운 동안 누가 다녀갔다는 건 알 수 있죠. 1번, 여러분의 집에 초대받지 않은 손님이 다녀갔는지 알아내는 가장 간단한 방법 중 하나는 출입문 문턱에 눈에 잘 보이는 실을 매달아 놓는 겁니다. 누군가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실이 뜯어지면서 바닥에 떨어지게 되죠. 이 방법의 유일한 단점은 여러분도 집 밖으로 나가려면 엄청 조심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스스로 함정을 망치게 될 거예요. 2번, 집을 나서기 전 크래커나 얇은 쿠키를 집 안에 있는 발판 밑에 숨겨놔 보세요. 여러분이 집을 비운 동안 누군가가 집에 들어가면 그 사람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매트를 밟으면서 이 납작한 과자를 부수게 될 겁니다. 3번, 새 것으로 업그레이드한 후 사용하지 않게 된 오래된 스마트폰이 있을 겁니다. 만약 있다면 소리를 녹음하는 기능이 있는 앱을 다운로드해서 현관 근처 어딘가에 스마트폰을 숨겨놔 보세요. 그리고 집에서 출발하기 전에 녹음 버튼을 눌러주세요. 방법은 집을 오래 비우지 않을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몇 시간 녹음을 한 후에는 오래된 전화기의 배터리는 다 닳아버릴 것이기 때문이죠. 4번, 만약 여러분이 없는 동안 누군가가 여러분의 물건을 뒤진다는 의심이 든다면 자리를 비우기 전에 책상이나 서랍에 있는 모든 것을 사진으로 찍어보세요. 돌아온 후 보이는 것과 사진을 비교해보세요. 5번, 외출할 때 문을 닫기 전 구슬을 채워넣은 잔을 문 옆에 조심스럽게 놔보세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이 자리를 비운 동안 누군가가 집으로 들어오게 되면 그 잔이 옆으로 넘어지게 됩니다. 출입문이 안쪽으로 열린다면 말이죠. 잔에서 쏟아져 나온 구슬은 온 바닥에 굴러다니게 될 거고 침입자는 분명 구슬을 다 주우려고 할 겁니다. 구슬이 몇 개인지 꼭 세어놓으세요. 허둥지둥거리는 도둑이 구슬을 다 찾아낼 가능성은 낮거든요. 6번, 값비싼 보안 카메라 대신 베이비 모니터를 사용하는 건 어떨까요? 현관에 카메라를 숨겨놓으면 문 근처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이 방법의 단점은 통신 가능 구역이 한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보통 300m 정도밖에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사무실에서 집이 괜찮은지를 확인하는 건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의심스러운 것이 있을 경우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하기에는 좋은 방법이죠. 7번, 입구 문 바로 뒤에 있는 러그에 물 한 컵을 올려놔 보세요. 물론 이번에도 안쪽으로 열리는 문이어야겠죠. 누군가가 문을 열면 유리컵이 쓰러지면서 물이 쏟아지고 그러면 여러분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누군가가 집에 다녀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집을 며칠 동안 비우는 경우엔 이 방법이 효과가 없을 겁니다. 왜냐면 여러분이 돌아올 때쯤이면 아무리 두꺼운 러그라도 다 말라버려 있을 것이기 때문이죠. 8번, 현관문을 약간 열어둔 상태에서 문 손잡이를 닦은 후 투명한 UV 형광 페인트를 분사해보세요. 문을 열어놓았기 때문에 여러분은 페인트가 묻은 손잡이를 만지지 않고도 쉽게 집에서 나올 수 있을 겁니다. 반면 의심스럽다고 생각하지 않는 침입자는 분명 문 손잡이에 손자국이나 지문을 남길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집에 돌아와서 UV 불빛으로 지문을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9번, 도둑을 쫓아내고 싶으시다면 모든 창문과 문에 경보장치 표지를 붙여놔 보세요. 맞습니다. 보안 시스템은 정말 비싸죠. 설치비 말고도 매달 서비스비를 내야 하니까요. 하지만 제 말은 보안 시스템을 마련하라는 것이 아니라 스티커를 마련하라는 것이죠. 그 외에 무슨 무슨 업체가 보호 중이라고 쓰인 스티커들 있잖아요. 만약 여러분이 그런 스티커를 구하게 되면 너무 뻔해 보이진 않으면서도 눈에 잘 보이는 곳에 붙여놔 보세요. 10번, 대부분의 침입 사건은 사람들이 직장이나 학교에 있는 오후에 일어납니다. 낮에는 잡히거나 신원이 밝혀질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도둑들은 안전하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그래도 그들은 빈집인지 알아내기 위해 집안에 침입하기 전 일정 기간 동안 집을 지켜봅니다. 이때 그들이 주의 깊게 보는 건 집 앞에 주차되어 있는 차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그건 누군가가 집에 있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이죠. 아직 처분하지 못한 옛날 차가 있다면 그 차를 유용하게 써보세요. 집 앞에 차를 주차해두면 도둑을 막을 수 있습니다. 또는 가족 중에서 차를 안 쓰는 사람이 있다면 그 차를 차고에 숨겨두지 말고 밖에 주차해두세요. 11번, 어느 날 여러분은 도둑들이 여러분의 집을 사전 작업하고 있거나 감시하고 있다는 확실한 느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낯선 사람이 여러분의 현관이나 뒷문으로 다가와 손잡이를 돌려보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절대로 처음부터 문을 열어주지 마세요. 문을 닫은 상태에서 어떻게 찾아오셨냐고 물어보세요. 그러면 상대방은 아마 여러분의 집을 다른 사람의 집으로 착각했다고 변명하면서 떠날 겁니다. 아무튼 돈이 부족하시거나 보안 카메라 사용법을 비롯한 기술적인 것을 배우기가 귀찮으시다면 가짜 카메라를 설치해보세요. 오래된 웹캠 같은 것만 있어도 카메라처럼 보일 수 있고 작업도 정말 간단합니다. 12번,
또는 도둑이 여러분의 집을 사전 작업하는 게 의심될 경우 집에 항상 누군가가 있는 척을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이 외출할 때 손을 흔들면서 존재하지도 않는 누군가에게 작별 인사를 해보세요. 제가 기꺼이 여러분의 존재하지도 않는 사람이 되어드릴게요. 잠깐만, 난 존재하는구나. 없던 걸로 할게요. 만약 도둑이 여러분을 보고 있다고 해도 그 도둑은 여러분이 소파에게 인사하고 있었다는 걸 모를 거예요. 13번, 만약 겨울 동안 집을 비우셔야 한다면 눈이 올 때 집 근처에 타이어 자국을 좀 남겨달라고 이웃들에게 부탁해보세요. 눈이 손도 대지 않은 채 쌓여있다는 것은 집주인들이 한동안 집에 없었다는 것을 도둑들에게 알려주는 확실한 힌트입니다. 14번, 비싼 전자기기를 산 후 상자와 포장지가 생겨났다면 절대로 집 앞에 꺼내놓거나 집 밖에 있는 쓰레기통에 넣어두지 마세요. 그 상자와 포장지는 도둑들을 여러분의 집으로 유인할 겁니다. 여러분의 집에는 도둑들이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값비싼 물건들이 많을 테니까요. 시간을 내서 그 박스들을 재활용 수거센터로 직접 가지고 가보세요. 너무 바빠서 시간이 없다면 박스를 잘게 찢어서 쓰레기통이나 재활용 쓰레기통에 숨겨두세요. 15번, 휴가를 가실 때는 차에 짐을 싣는 과정을 최대한 빨리 해서 다른 사람들이 모르도록 하세요. 가장 좋은 방법은 차고 문을 닫아놓고 차고 안에서 하는 겁니다. 열린 공간에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모든 것을 미리 다 준비해놓고 최대한 효율적으로 해보세요. 만약 누군가가 여러분을 지켜보고 있다면 수많은 여행 가방은 오랫동안 집을 비울 거라는 여러분의 의도를 그 사람에게 전달하게 될 겁니다. 16번, 한동안 집을 비워야 한다는 걸 미리 알게 된다면 우체국에 가서 우편물 배달을 일시적으로 취소하거나 우체국 직원에게 여러분이 돌아올 때까지 우편물을 보관해달라고 요청해보세요. 문 앞에 쌓인 종이나 가득 찬 우편함은 여러분이 집에 없다는 명백한 신호입니다. 아니면 이웃들에게 우편물을 수거해달라고 부탁하셔도 됩니다. 여러분이 그들을 믿는다면 말이죠. 17번, 만약 여러분이 운이 좋게도 고양이를 키우신다면 여러분의 고양이가 아무리 사랑스럽다고 할지라도 고양이가 범죄자들에게 여러분의 비밀을 누설할 수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도둑들은 대부분의 고양이들이 달리할 일이 없을 때 창가에 앉는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즉, 고양이랑 놀아줄 사람이 집에 없다는 걸 의미하죠. 며칠 동안 집을 비울 계획이시라면 고양이를 반려동물 돌보기 서비스에 맡기거나 친구에게 부탁하는 편이 좋습니다. 18번, 만약 여러분의 큰 개가 반려견 출입문을 통해 집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면 이는 도둑 또한 집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반려견 출입문에 자물쇠를 달아놓고 외출하실 땐 항상 잠궈주세요. 19번, 집이나 우편함에 커다랗고 빛에 잘 반사되는 숫자를 붙여놔보세요. 만약 여러분의 집 근처에서 소동이 일어난다면 여러분의 이웃들이 신고할 경우 출동할 경찰이 그 숫자를 보고 여러분의 집을 쉽게 찾아낼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이 집에서 시끄러운 파티를 할 경우에는 양날의 검이 될 수도 있으니 유의해주세요. 20번, 창문은 도둑들이 집 안으로 들어가는 가장 흔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도둑들이 창문을 통해 출입을 하지 못하도록 창문의 바깥쪽에 가시덤불을 심어보세요. 그 어떤 범죄자도 뾰족한 관목 속으로 떨어지는 위험을 감수하고 싶진 않을 거예요. 오늘 새로운 걸 배웠다면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친구에게 공유해주세요. 여기 여러분이 좋아할 만한 멋진 영상도 준비해봤어요. 왼쪽 또는 오른쪽에 있는 영상을 클릭하고 즐기시기만 하면 돼요. 삶의 밝은 면에 머무르세요.